네, 어린 아이들에겐 감상을 또 어른에겐 감동을 전해주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모레 8일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처음 치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듯합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김상화 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17번째입니다. 국제적 네. 위상도 이미 많이 올라갔을 테고요. 네. 또 이 영화 내용이 단순히 어린이 청소년에만 이제 뭐 국한되는지 또 제작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이 참여 범주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저희들은 이제 국제 경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청 부분이 있는데요. 국제 경쟁 부분은 18세 이하의 영화인들이 직접 만든 영화들을 18세 이하의 심사위원 또 뭐 사회 포럼 이런 예. 등등을 직접 수행하는 단위가 이제 한 축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만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화가 초청이 되어서 구성이 되는데요. 올해는 61개국에 155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155편의 영화 중에서 그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몇 40편입니다. 40편 정도. 네. 매년 40편씩 이제 본선에서 상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래서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세션 자체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지 이게 출품 열기나 작품의 완성도 또 뭐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예, 그 모든 것들을 18세 이하의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는데요. 예. 예. 매년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연령별로 표현하는 이제 방식들도 조금씩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레디 액션 섹션 안에 12살까지 만든 친구가 레디 액션 1, 2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요. 그리고 예, 예. 15세까지 하는 친구가 레디 액션 1, 5. 네. 그리고 18살까지 하는 친구들이 1, 8로 구성이 되는데, 1, 2, 1, 5, 1, 8마다 조금씩 이제 경향성을 다르게 하지만, 예. 1, 2는 좀 더 경쾌하고 유쾌한 드라마들이 많다고 하면, 예. 1, 2, 1, 5는 조금 더 사회적 이슈들을 좀 담아내기도 오. 하고요. 18은 거의 이제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그렇구나.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예. 아무리 뭐 미디어 시대라고 하지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키의 예. 역사만 하더라도 이미 18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죠. 대단합니다. 예, 예. 특히 올해가 저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예전에 활기를 되찾은 상태에서 네네. 이 영화제가 치러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좀 특별한 계획이나 또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 이제 소재들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저희들이 거리두기를 하거나 대면 활동들을 많이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그 단체 관람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딱 열자마자 예. 그것이 다 가득 찰 정도로 아주 기대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틀 남았지만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매진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보니까. 작품들은 지금 매진 상태에 예. 지금 이르러 있고요.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좀 많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아직 이 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 저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들 좀 찾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뭐 전국적으로 이제 교사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예. 이제 교육과 관련한 영화를 또 매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부산을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되는지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네네. 자, 뭐 영화제의 꽃은 역시나 개막 또 폐막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개막작이 인도판의 시네마 천국이라고요. 예, 네, 그 라스트 필름 쇼라는 예. 영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제 어른들의 추억을 좀 소환해서 붙였는데 영화를 발견한 한 소년이 아버지가 실직하고 난 이후에 영화를 직접 자기들이 만들면서 예. 또 영화를 상영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직접 조달해서 네. 만들어내면서 영화가 빛이 되고 그 빛이 꿈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쫓아내는 예. 아주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그렇군요. 하고 어른분들은 이제 아날로그 감수성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어린이 청소년들은 디지털 세대가 가지지 못한
아날로그적 네. 상황들도 이렇게 경험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 보니까 정감 네. 있는 장면들이 아이들이 뭐 많이 나와서 네, 함께, 재밌어 보이네요. 네. 지금 전체 상영 영화가 155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뭐 너무 많으니까 뭐 이 중에서 물론 그 경쟁하기 위해서 제출된 작품들 더 많았겠죠. 네네, 좀 추천은 몇 가지만 해주시죠. 예. 네, 뭐 영화를 세 편 정도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야생 호랑이 곁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독일로 이주해 있던 인도 소년이 이제 발리우드의 스타가 되는 꿈을 예. 가지고 이제 인도로 가서 이제 오디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과정인데 예. 학교 안에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인종차별도 겪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을 겪어내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뮤지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음악도 춤도 나오고 네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게 만들어진 네네. 영화입니다.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림받은 자식들이라고 하는 영화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동성애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또 많이 떠오르고 예.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동성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집 안에서 얼마나 저기 차별받고 또 사회에서 많이 이, 그 혐오감들로 이렇게 자존감들이 많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예. 이런 과정들의 친구들을 인터뷰해서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동성애는 사실 이제 뭐 민감한 주제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대중들이 그럼에도 용이 있게 불구하고, 다가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예.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혐오하는 그렇군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하나만 더 짧게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 이제 율라는 못 말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가 그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로막히자 직접 네. 소행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차를 훔쳐서 예, 이렇게 예.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경험해내면서 네. 따뜻한 저 인간애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이런 걸 그린 아주 훌륭한 그렇군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영화 꿈나무들도 이번 영화제를 기다리겠지만 굳이 내 꿈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네네. 아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러니까 영화제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뭐 가장 이제 저희들로서는 좋은 일인데, 예. 예. 영화는 세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들을 나누고 또 나아가서 이제 영화를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 발언할 수 있는 이런 판들을 저희들이 예. 꾸리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거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 저변도 이번에 더 넓어질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김상화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